가서 카약을 하는 사람이 있네. 아, 날씨 좋고 바람도 선선하고 여유롭고 좋네요. 동화에 나오는 유럽의 어떤 작은 마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느낌? 좀 그런 느낌으로 생긴 것 같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뜻인데 되게 그래서 고즈넉하고 한적하고 되게 아기자기해서 저런 부분에서 서유럽 같은 느낌도 났다가 장식이 있으니까 나는데 종소리. 종칠 시간이었나 봐요. 산책 다니기 좋은 도시네요. 잘 됐다. 신나게 걸어야 되겠다. 걷다가 내일 블레드 호수 어떻게 갈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아무런 생각이 또 없는데 블레드 호수 버스 같은 거 타고 가면 되겠지? 찾아야 되겠다. 스스로 입 밖으로 꺼내면서 이제 내가 아, 대책 없음이 방금 좀 느껴져갖고 현타 왔어요. 찾아볼게요. 여기 강이 있고 다리가 있는데 좀 블레드는 버스가 자주 있다는 것 같은데요. 버스를 타면 되고 기사한테 그것도 존대고 타면 된다는데 대충 찾아보니까 그래요. 내일 버스 터미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침에 한번 가볼게요. 일찍 갔다 일찍 가고 싶으니까. 용이 있네. 유블라나가 용의 도시라더니 걷다 보니 조그만 용 친구들이 많이 나오긴 하네요. 여기도 용, 저기도 용. 지금 걷는 다리가 그 용의 다리인가 봐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자물쇠를 잔뜩 걸어놓은 다리가 또 나왔어요. 이런 거 왜 걸어놓지?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거. 저런 거 남기는 거. 걸어놓는다고 뭐 모르겠어요. 안심이 되는 걸까? 뭐야? 지금 약간 케이블카 같은 거 나왔거든요? 이거 뭐야? 저기 올라가는 건가? 나 탈래. 케이블카 탈래. 어, 잘 됐다. 이 케이블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저 지금 마침 힘들었어. 전망대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우 근데 무서운데 너무 높아서. 건물 밖으로 보이는 뷰가 오 예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아 근데 너무 높다. 어우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까 케이블카를 발견해서 타고 위로 올라왔더니 류블라나 성 전망대로 바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오디오 영상 같은 걸로 이 어디냐 류블라나 성의 역사에 대해서 강연을 좀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위로 올라왔는데 석양이 또 이렇게 잘 안 보이죠? 해가 지금 시내 어디에서 종소리도 들리고요. 위에 올라오니까 석양이 너무 아름답네요. 도시랑 경관이. 류블라나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걷기만 하고 주구장창 걷기만 하고 있었는데 뭔가 역사에 대해서 갑자기 박물관에 들어가서 설명도 좀 듣고 뭐 워치타워에 올라와서 좀 기분이 좋네요. 여기서 내려다 보이는 창도 되게 예뻐요. 저쪽이 이제 류블라나 성이고 여기는 밑에 시티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지금 저는 여기 석양이 지는 쪽이 좋아서 여기에 있고 이따가 조금 해가 위치가 바뀌면 저 성 쪽으로 내려가서도 한번 보려고요. 내 얼굴 너무 압박인데? 떨어져야겠다. 아 진짜 예쁘다. 근데 이런 전망은 참 확실히 류블라나가 사랑스러운이란 뜻이라던데 확실히 도시가 좀 전체적으로 러블리하고 로맨틱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작정 걷다 보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성공적이야. 물론 아직 햄버거 못 먹었어요. 햄버거 이따 찾아볼게요. 맥주랑. 여기 올라왔다가 진짜 너무 잘 보고 내려가는데요. 문제는 내려가는 길이 너무 무서워. 보실래요? 지금 제 발. 으악! 너무 무섭다. 오씨. 어떻게 이거 언제 내려가? 미치겠다. 엄마. 저는 와치타워에서 내려왔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전망대에는 뮤지엄 티켓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는 길에 어떤 가족이 그 올라가려다가 잠깐 이제 뭐라 그러지? 검표 하시는 분이 자리 비운 사이에 그냥 밑으로 들어가려다 딱 걸려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민망해가지고 나오질 못했네? 나 빨리 내려오고 싶은데? 아 어쨌든 석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전망대, 류블라나성 전망대를 너무 잘 봤고요. 이제 저는 정말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나는 목이 말라. 햄버거 먹으러 가야겠어. 아까 펍스 플레이스인가? 거기다 햄버거랑 맥주가 맛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걸어서 한번 펍스 플레이스까지 가보겠습니다. 예이. 자, 내려가는 길을 어떻게 하다 보니 산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 여기 산길이 있지? 몰라요. 아무튼 내려가고 있습니다. 햄버거집 가려다가 산을 타. 아, 진짜 너무 속상하네. 이거 어디야? 이거 언덕이니까 언덕만 일단 내려가고 내려가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햄버거 먹으려다. 아까 분명히 구글맵이 이쪽으로 가라고 한 것 같았는데 저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내비 가라고 했, 한 대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로 왔을 뿐. 뒤에도 지금 이 길로 내려오는 사람들 있는 것 같아. 지금 나보고 내려오는 건가? 그럼 안 되는데. 다시 광장으로 어떻게 찾아서 내려왔는데 지금 딱 해질녘이라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밥 슬라이스를 찾았는데 테이블이 없어. 약간 저는 조금 굉장히 이상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앉아있으니까 아무데도 가기 싫어서 그냥 계속 앉아있어요. 좋긴 좋다. 좋긴 좋다. 목이 마를 뿐이야. 너무너무 좋아. 저녁 어디 먹지? 저 묵는 호스텔이 그 약간 English pub이거든요. 바로 거기 가서 먹을까? 그냥 귀찮은데. 아니 지금 9시가 다 됐거든요. 9시가 넘었어요. 9시 10분 좀 넘었는데 아직도 너무 밝아가지고, 예전에 유럽 갔을 때 한 11시 막 이때까지 밝아가지고 당황스러웠었는데, 여기도 동유럽이지만 유럽은 유럽이네. 오랜만에 오니까 또 여전히 당황스럽긴 하네. 몸은 너무 피곤한데 밖이 너무 밝으니까 내가 아직 뭔가 계속 다녀야 되는 이상한 기분. 나는 좀 모르겠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마트는 다 문을 일찍 닫은 것 같아서 그 오렌지 주스가 너무 마시고 싶었는데 지금 카페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주변에 괜찮은 데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가려던 곳이 문을 닫았네요. 아 진짜 이러기야. 가게 마트도 아까 보니까 8시에 문 닫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안 되면 펍에 가서 밥 먹어야지. 에이씨. 저는 식사를 하고 또 밤 산책을 좀 나왔어요. 배가 좀 불러가지고 걷긴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서. 유블라니아 워낙 조그만 도시기도 하고 크게 위험할 것 같지도 않아서, 이제 숙소 근처에 되게 큰 경찰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도시는 조그만데 도로가 널찍널찍해가지고 스플릿처럼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쭉 걷고 오늘은 들어가서 일찍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블레드에 또 도전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제 방키예요. 친구는 내려오다가 만난 친구인데요. 이름 Oh, I didn't even know your name. Richard. Nice to meet you, Richard.